이런 사과세계 허풍더부드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제주시의 월음 해운사에 접어들어 해증판을 쓰길 이대동양의 문중쌀 없을 서냐 문중쌀을 풀고 가자
살살 풀어서 거리살 은근의 이별살이여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이고 거상살이여 거상거서 달상인데 자기 사촌 목재살 동네방네 불난살 이웃지간의 해살살이여 두촌간대는 실골살 그그따라 도살인데 다르면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나무는 동토살이라 이 자리는 저 멀리 그 대전에서 또는 저 강원도에서 저 경기도 저 포천 쪽에서 많은 스님과 예수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인으로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게 좀 같은 지역구도 아닙니다, 본다. 이렇게 와주셔서 참 고맙다. 말씀입니다. 앞서 한번 쳐줄까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대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부패방지 총연합을 한 300여 사회, 시민사회단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대표인 원도코 박사님이 고맙습니다. 김태석 의원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회장님이시죠. 전 회장님이시죠?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그 BBS 불교 방송국이 개국된 지가 2년이 지나서 아마 3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랑 같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사장님, 윤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식자사, 우리 대표 특별자치도 있어.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지경 박사님, 그 부패방지 활동에 제주 여성 총연합회장입니다. 같이 좀 힘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불교 신문사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뭐냐? 여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냐? 라고 그랬을 때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교는 과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늘 그래왔었고 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종교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팔만대장경의 그 깨달음과 부분을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해 놓으시기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 한다리고 이년생기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를 보았다. 라고 그러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년생기 줄임말인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화학적으로 예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가 물이에요. 우리 마시는 물이에요. 워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부처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지만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물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그마한 알갱이 같은 사리들이 수백가가 생겼다는 것은 새끼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아이러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화두처럼 앞으로 깨쳐야 돼.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해도 새벽 3시 반이면 깨어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을 걸고 말이죠. 부처님한테 기도를 모시고 정거를 모시고 참선을 하면서 화두가 뭐냐? 왜 생겼을까? 무정물인 것인데 왜 생겼을까? 라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나는 화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리가 생긴 이 부분에 관한 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두를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 참석하신 분들은 저 사리 타비 저만과 낙성이 되가 동시에 저기에는 옛날부터 자고로 탑은 부처님 몸이다, 불신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배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인연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큰 복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고 오늘 와서 많은 공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덕으로 다 같이 건강하시고 코로나 극복할 수 있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거듭거듭 발언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네, 오늘 해운사 창건 73주년 지음에서 사리탑 낙성식을 복중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의 큰 스님을 뵐 때마다 어떤 높으신 활동하시는 것을 배우면서 지켜보시면서 존경에 존경에 멈췄습니다. 지난 제주불교연합회 회장 스님으로 취임하셔서 제주불교연합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하시고 대한민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특별히 역할해 주신 그런 공덕 덕분에 오늘 또 인성 큰 스님을 비롯한 대적 큰 스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축하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삼보사리탑 낙성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라 법흥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불교를 포교를 하거나 선전을 하거나 남에게 알리면은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동일에는 스님이 불교를 한 곳마다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2차전 주위에 모여서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 정승희 시 중에서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사리탑 약속이십니다. 부처님이 뜻입니다. 부처님이 몸입니다. 아, 우여마하오. 그 말에 뭔가 백낙천리는 머리를 숙이고, 이거 보통, 이거 도를 잃은 스님이 아니라구나. 그리고 스님, 저에게 아주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 하나 더 해 주십시오. 그러니, 불인 선사께서 제양 막작하고 중선 공행하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 백낙천이가 가만히 듣고 보니, 아니,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도림선사께서는 그로써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모든 죄는 짓지 말고,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받들어 실천하라. 옛날에는 해운사가 있었어요. 해운대. 근데 다행히 해운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운사가 어디로 갔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제주도로 가 있어요.